요즘에 YTN에서 윤석열 후보가 막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단독 보도를 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막 그게 막 김, 외로움, 밤. 밥, 뭐, 또 정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또 정육이 막 고급 한우 이런 게 아니고, 막 런천미트라는 썰이 굉장히 유력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심지어 김영란법 이전, 그러니까 공무원은 얼마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법이 생기기도 이전이야. 근데 내가 오늘 영상에 대해서 뭐, 야,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영상의 핵심은 무엇이 2030들이 윤석열이 무슨 프레임 공격을 당하든 간에 아몰랑, 어쩔티비 이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영상을 찍어. 나는 진짜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몇달 전에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요청한 적도 있었어. 패미만 손절해라. 내가 어떻게든 민주당을 돕겠다. 이렇게 좀난 정말 뭐 국민의힘 민주당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적인 사상은 우파일지언정 페미니즘을 손절시키고 페미니즘을 타도하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 말을 민주당이 좀 와닿고 좀 정신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 자, 문제는 욕을 해서 미안한데 역같음의 영역이랑 내 실생활에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이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자, 봐보자.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지. 그 시점이 언제야? 이재명의 답페이스. 그렇지. 이재명의 답페이스 출현, 즉 패미채널 출현과 동시에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저거우 폐지를 발표해버리고 무고죄강화를 발표해버리고 신지의 이수정을 털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비 효과라고 하나? 이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배어버리면서 지지율이 한쪽은 쭉 떨어지고 한쪽은 쭉 올라버리는 현상이 있는 건데 여기에 위기의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 김건희, 무속인, 이제 윤석열 뇌물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2030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이걸 좀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야. 자, 김건희. 김건희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일까? 역같으면 여기야. 아, 지금 그거는 네가 국민의힘이 패미를 손절해버렸기 때문에 역같지 않다고 지금 느껴지는 건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김건희도 역같으면 영역인 거고 무속인 역같으면 영역이야. 뭐 7시간 통화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윤석열이 뭐 받은 거 그것도 역같으면 영역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역같음의 영역이 왜 실제 표심으로 그들의 희망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망쳐버리는 패미를 손절하고 여가부를 해체하고 무고죄를 강화해버린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지. 좀 감이 오니? 감이 와? 이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씨알도 못 먹혀버리는 거야. 만약에 말이야, 지난 영상도 얘기했지만, 이런 실질적인 내 삶에 위협을 끼치는 것들을 공략하지 않았다면, 이 역같음의 영역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너, 아직도 신지의 이수정 영입돼 있고, 그, 김재원 입, 야, 우리 뭐 여염족이라고 하고 다니고, 이수정 하루가 멀다 하게 뻘소리 하는데, 김건희 터졌어 봐. 뭐 스팸 받은 거 터졌어 봐. 옳다구나. 7시간 터졌어 봐. 잘 걸렸다. 잘 걸렸다. 너면 죽어보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커뮤니티 민심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말의 전달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있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 왕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장통에 가서 왕이 전파하고 싶은 말들을 일부러 흘렸대. 그게 뭐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또 여기 가서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요즘 같은 시대. 정말 우리 남성한테만 하더라도 막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 보는데 그 몇십만 명이 전파하는 능력이 떨어질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를 데리고 있을 때 이재명을 우리 애들이 쉴드를 쳤다고. 대장동? 어쩌라고. 해경궁 어쩌라고. 뭐 아들 불법도 막 어쩌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역같음의 영역이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진짜 타격을 주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진짜 그 민주당의 뭐 청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은 내 말을 새겨들어야 돼. 무조건 뭐 배임기고 하는 말은 일베 뭐 구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역같음의 영역과 내 삶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미치는 영역을 잘 구분해서 하루빨리 패미 손절해야지. 어차피 여자들은 이재명 안 찍는다니까. 안 찍어. 안 찍는다고. 그리고 패미를 손절한다고 해서 여성표가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야. 이번에 증명했잖아. 정말 나 화가 나졌어. 페미니즘은 거의 모든 여성들이 옹호를 한다. 아, 완벽한 개소리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근데 이게 이번으로써 증명이 됐고 너도 나도 좀 페미니즘을 손절하는 분위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런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그런 뭐 그들의 바람대로라면 와, 어떡해?
윤석열이 메론을 받을 수 있냐? 뭐 정육 등 그런 참배트를 받을 수 있냐? 뭐 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안 먹힌다. 걔네는 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재보궐 선거 때 박영선 오세훈 페라나모 구두 사건 페라나모 그걸 겪고도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정치권에 있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내가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이거 뭐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소속이 되어버리면 상사한테 진실의 목소리를 얘기하기 힘들어. 달콤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사람이란 게 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별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상적인 얘기지. 나도 그럴 장담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객상욕하고 이건 아니다 뭐 지랄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야. 난 나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난 진짜로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 실대들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지.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 결론은 윤석열의 뭐 그 뭐 뇌물 수수 단도 저도 안 먹힌다. 더 좋은 거 받으셨어야 된다. 더 좋은 거 받으셨어야 된다. 아니 야 그래 끝내기 전에 야 메론이랑 그 뭐 정육 이게 뭐냐. 야, 이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되는 거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안 되는 게 야 우리 사무실로 들어온 선물만 봐봐라. 아 우리 사무실도 과일 많이 와요. 우리 사무실도 과일 많이 오고 막 야 한우도 오고 커피 머신도 와. 커피 머신도 오고 이게 막 그 전자담배도 오고 마스크 천장 오고 막. 근데 이게 이걸 내가 오픈을 하고 막 우리 사람들 자랑을 나 오히려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와우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 보내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 왜? 페미니즘과 열심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내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끝.